군인대 3대 포즈. 화이팅! 하트! 하나 남았어. 하나요? 뭘까요?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. 안녕하세요. 육군 수의장교로 복무 중인 김지혜입니다. 제가 초등학생 때, 고등학생 때 합창부를 했고 또 중학생, 대학생 때는 밴드부에서 보컬로 활동을 했었어요.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늘 음악을 듣고 있었고 또 노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,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. 근데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녕이라는 말에는 되게 다양한 감정을 담을 수가 있더라고요.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은 아침, 점심, 저녁, 또 밤 인사까지 이게 다 다른 말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녕이라는 말 하나로 다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침에 활기찬 인사도 또 다시는 보지 못할 쓸쓸한 인사도 다 안녕이에요. 그래서 김안녕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마음이든 담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좋은 느낌의 선택을 했습니다. 호입니다. 저는 대학 생활 때문에 20살에 이제 춘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. 처음에는 서울 이외의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또 기숙사라는 곳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 차로 10분, 20분 정도만 나가면 푸릇푸릇한 이런 산이 있고 또 반짝거리는 강도 있고 그렇게 자연 환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춘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이제 앞으로도 졸업 후에도 춘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훈련 가기 전에 전셋집을 계약을 했었는데 또 마침 운 좋게 첫 부대가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춘천에서 그것도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춘천 일단 닭갈비 뭐 너무 유명하죠. 근데 그거 말고도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일단 춘천을 가로지르는 공지천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. 거기에 연인끼리 아니면은 가족끼리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사들이 늘 있으니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노래 제목은 사계절을 닮은이라는 곡이고요. 여기에는 이제 제가 춘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애정이 마치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과의 관계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드렸고 거리거리마다 예쁜 개나리 피어난 또 그걸 바탕으로 전문 작사가 작곡가님들께서 하나뿐인 그런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. 근데 제목만큼은 제가 그 노래의 가장 끝부분과 이어지게끔 미완결의 형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이 사계절을 닮은 뒤가 궁금하시다면 플레이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군인대 3대 포즈 화이팅! 하트! 하나 남았어. 뭘까요? 충성!